있어. 오케이, 내가 크다. 오, 오, 좋아. 오, 좋네. 오케이. 오, 오, 좋아. 오, 좋았어. 왔어요. 아우. 좋았어. 오. 오, 진짜. 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지그 하나, 메탈 지그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지그입니다. 지그 가운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 지그를 GK피싱에서 만들었는데, 정말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이 지그를 가지고 어떤 생선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채비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실전 영상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메탈 지그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제 표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칼라는 핫핑크가 있고, 그 다음에 크롬, 파랑, 고추장 칼라,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칼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게는 이렇게 이제 뭐 80, 100, 120, 150, 이렇게 이제 무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냥 연근에서는 이제 한 80g 정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깊은 곳에서는 50m 이상, 그 정도 수심 나오는 데서는 이제 150g 정도 쓰시면 되고,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이제 80, 100, 뭐 한 150, 뭐 요 정도 많이 쓰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지그의 활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제조사에다가 이제 여쭤보니까 요 구멍은 이제 그 밤에 나이트 지깅 할 때 여기에다가 이제 케미를 꽂아서 쓰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케미라이트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4mm, 요 두께가 이제 4mm거든요. 4mm 케미라이터를 여기다 끼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구멍이 한쪽은 넓고 한쪽은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넓은 쪽에다가 이걸 넣으셔야 돼요. 요렇게. 넓은 쪽에다가 이 케미라이트를 넣고 이렇게 이제 딱 이게 누르시면 여기 딱 걸립니다. 이게 끝에가. 딱 걸립니다. 요렇게. 딱 들어가죠. 그래서 케미라이트를 사용하시기 전에 이걸 딱 부러뜨려 가지고 이제 형광색이 나오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발견한 게 이게 두 개까지 들어갑니다. 두 개. 그래서 저는 이제 낚시할 때 두 개를 썼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더 밝으니까 수심 깊은 데로 들어가면은 얘가 이렇게 더 밝게 빛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들어갔는데요. 요게 이렇게 보시면 그게 딱 맞습니다. 한 개 넣는 것보다 저는 이제 두 개 넣는 게 좋더라고요. 두 개를 써보니까 더 많이 빛나고 이제 수심이 깊은 뭐 한 40m 이상 이제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제 그 안쪽이 좀 많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케미라이트를 집어넣으면 공격성 어종은 거의 다 반응을 합니다. 제가 이걸로 이제 뭐 부시리도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성대도 잡아봤고 참돔도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그로 사실 이제 갈치, 농어, 뭐 삼치 뭐 이게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성이 있는 회유성 어종이나 뭐 여러 가지 어종들을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여기다 이제 뭐 싱글 훅 아니면 더블 훅을 다셔가지고 쓰시고 밑에 뒤쪽에는 뭐 트래블 훅 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뒤에는 안 다셔도 됩니다. 앞에만 뭐 바늘 한 개 두 개 이렇게 다셔도 되고 또 제가 실제로 쓰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이제 제가 사용을 했는데 먼저 고추장이죠. 앞쪽에다가 네, 이렇게 이제 바늘 두 개를 달고 여기다가 이게 스키드라바를 하나 달았습니다. 스키드라바를 다셔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요 꼴뚜기 다시고 이제 이렇게 틴셀 다셔가지고 바늘 두 개 이렇게 다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에 이제 비드도 하나 달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시고자 하는 이제 방법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뭐 대구 낚시할 때 쓰시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구 낚시에도 쓰셔도 됩니다. 대구 낚시 쓰셔도 되고 뭐 참돔 타이라바 대신에 쓰셔도 되고 부시리나 방어 지깅할 때 삼치 할 때도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지그 하나만 쓰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이제 바늘 쪽에다가 다시면 더 이게 블링블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인치쿠 비슷한 느낌이 나죠. 요렇게 하시면 확실히 여러 가지 대상 어종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바늘은 이제 기성 바늘을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틴셀이나 이게 뭐 스키드라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요렇게 이제 꼴뚜기 같은 거 달 때 이제 꼴뚜기가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요 머리 쪽에다가 이렇게 비드를 하나 끼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비드 보이시죠? 그렇죠? 비드를 하나 끼우시면 이게 잘 안 빠지거든요. 똑같이 얘도
요게 보시면 이제 아답터가 있어요. 이렇게 안 빠지게 하는 요 아답터를 끼우시고 끼우면 이게 이제 애들이 막 바이팅 할 때 이게 막 벗겨지거든요. 그런 참사를 이게 하나에 비싸니까 이렇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단차는 바늘 단차를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싱그룩 다시려 그러면 조금 길게 하나 다시는 게 좋고 바늘 두 개를 다시려 그러면 요렇게 이제 요 정도 단차 바늘이 이제 엇갈리게 요 정도 단차를 주시는 게 좋고 요것도 제가 이제 단차를 줬습니다. 요렇게 네 요렇게 단차를 주고 제가 벗겨볼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단차를 주시고 다시는 게 아무래도 후킹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짧으면 좋은데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줄을 달 거니까 이렇게 이제 한 가운데쯤 바늘이 오게 하면 좋습니다. 가운데쯤, 그러니까 지그 가운데쯤 이렇게 바늘이 위치하게끔 이것도 이제 가운데쯤 오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가운데 위치하도록 바늘을 다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캐스팅 지그가 아니고 버티칼 지깅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떨어져서 이제 액션 저킹을 주는 그런 액션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메탈 지그 같은 경우에는 뭐 슬로우 지그 있고 버티칼 지그 있고 뭐 캐스팅 지그 뭐 슬라이드 지그 여러 가지 지그가 있는데 요 지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티클 지깅에 특화된 지그이기 때문에 배에서 수직으로 내려서 이제 저킹하는 용도로 쓰시면 굉장히 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캐스팅 지그로 쓰셔도 되긴 되는데 액션이 그렇게 화려하게 안 나올 거예요. 얘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티컬 지깅 전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지그를 활용해서 바로 낚시하는 영상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미라이트, 케미라이트를 비춰서 흔들죠. 흔들립니다. 그래야지 빨리 빛나지. 지금 낮이라서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밑에 들어가면 잘 빛날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끼우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오. 아이 뭐야. 아 올라오면서 힘을 안 쓰네. 초반에 힘 좀 쓰더니. 오. 으미. 참돔이. 네, 참돔이죠? 가라. 왔어. 오케이, 내가 크다. 오, 좋아. 오케이. 오. 오, 좋아. 오, 좋았어. 좋았어요. 와우. 아, 좋았어. 오. 오, 힘써.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았어. 오. 와. 와. 우와. 예. 와. 합니다. 좋다. 아, 이게 있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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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그렇다는 거 하고?
드래그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오, 괜찮네. 이야. 아이씨. 잠깐. 드래그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오, 괜찮네. 이야. 수심이 깊으니까. 네, 아유, 전원이 감당 못해요, 전원이는. 와, 다 왔어, 다 왔어. 오, 예. 오, 예. 여기 키가 무려 왜? 갑. Yeah. Just hold the net. Yeah. Hold the net. 잠깐만요. That's king, eh? Yeah. Okay, good. Hey, no, wow. Wow. 이런 사람 걸려, 이런 사람 꼬여. Yeah, nice one. Hang on, I'll get a photo. 이것을 줄까? 아, 줄까? 줄까? 우! 자, okay, 104. Yeah, 104. 104. 104. 오, 104네. 보셨죠? 와, 엄청납니다. 지금 이제 그 대부실이랑 싸우느라고 안에 케미가 빠졌는데, 뭐 수심이 조금 깊으면 이 안에다가 케미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 엄청 효과 좋습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왔어. 오케이. 오케이. 왔어. 오케이. 오케이. 어이구. 어이구. 네, 이렇게 메탈 지그 3인방, 이렇게 핫핑크, 그 다음에 고추장, 그 다음에 실버, 네, 요 3대장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낚시를 해봤는데요. 오, 3개 다 엄청 잘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시즌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이 메탈 지그 가지고 큰 생선 그리고 손맛 좋은 낚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